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떠나야 한다.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고 가는 중이지만 사실 안 친하다. 그렇지만 몇 밤을 더 묵으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. 다음 여행에선 꼭 친구를 만들 것이다. 이름만 들었던 홍익대 학교. 실제로 보니 가슴이 굉장히 긴다. 여기는 크게 파우더룸과 탈의실, 활용실, 보정실이 있습니다. 80가지 색의 대용 잘 써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춰 보일 수 있습니다. 오, 느낌 있어요. 흰머리도 없어요. 약간 하얀 있는 여자 약간. 발이 땅에 닿아요. 허리 쫙 펴고 팔을 이렇게 슬자로. 그다음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렇죠? 일단 시선 여기 보고. 좋아. 이게 연기야 사실은. 배우들 연기하듯이 흔적을 연기한다 이런 거. 이 상태에서 고개만 쭉 내려. 그렇지. 이렇게 하면 됐어. 이대로 봐봐. 1도 웃지. 그래서 내가 다 지울 거야. 괜찮아. 그렇지. 시선을 열어. 약간 아이유 같지. 맞아. 시. 오, 좋아요. 오케이. 좋아요. 이제 웃는 걸로 바꿔볼까요? 요건 다 해줘. 다시 한 번. 그렇지. 눈썹, 웃는 거 이쁘네. 오케이. 오, 좋아, 좋아. 잘했어. 그렇지. 지금도 좋아. 그렇지. 다시. 이쪽 어깨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몸을 이쪽, 그 다음에 이렇게. 됐어. 다 넘어갔다. 이쪽으로 조금만 가. 고개 조금만 잡네. 아니야, 아니야. 넘어갔어. 친구, 그 정도, 그 정도. 이렇게 촬영을 끝냈습니다. 사진들이 하나같이 다 이쁘게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만족중입니다. 여기서 민증 사진 찍을 걸 하는 후회가. 그리고 여기서 4단계의 보정 강도가 있는데 양심은 없는데 모든 강에 양심 없기로 했습니다. 진짜 보정을 자세하게 해주시는데 머리카락 이식부터 쌍꺼풀 수술, 디지털 메이크업 등 정말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. 너무 개도손이네요. 이렇게 보면 비슷해야지. 부모님도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종부는 짜잔! 너무 만족스러워요. 인조적인 부분 없이 자연스러운 보정. 이렇게 기분 좋게 탐관에서 나오고 그리고 홍대를 더 돌아다녔습니다. 홍대 가게 하나하나가 개성이 뚜렷해서 볼 게 많았어요. 브레이크 타임. 저게 먹고 싶어가지고 왔던 건데 먹을 수 없어 그 대체제로 망고 와플을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추천. 그리고 신촌 쪽에 연극 보려는데 매진되어서 동대문으로 향했습니다. 대박. 사실 제가 동대문에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가보니 가슴이 벅찬 느낌. 어릴 때 꿈을 이뤘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, 동네 복시장 가기. 동대문 근처에 동네 시장이 있어서 오늘 가면서 건져봤습니다.